헤이티 코리아 안젤라입니다. 저는 지금 가락동에 있는 라오 빠빠에 와 있는데요. 라오 빠빠는 대한민국 최초의 동남아풍 중화요리 전문점입니다. 의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라오 빠빠의 라오는 동남아 나라 중에 하나인 라오에서 따왔고요. 또 빠는 중국말로 숫자 8을 빠라고 합니다. 근데 이 8은 행운의 숫자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라오는 늙은 사람 또는 병력자, 연세가 지긋이 든 뜻하고요. 빠빠는 아빠를 뜻합니다. 그래서 병력자, 손맛이 깊은 아빠가 해주는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오빠빠에서는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아이코닉한 요리들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요리를 같이 만들고 맛보겠습니다. 짜잔! 라오빠빠의 콩부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오빠빠 오너셰프 김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셰프님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라오빠빠 메뉴판에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소개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할 요리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우선 빵꼬샤, 나무바지, 고관이 국수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빵꼬샤는 동남아의 이제 탕방콩이라는 해우 요리와 중식의 면보샤를 장점만 골라서 제가 이제 개발한 거고요. 나무바지는 라오스 향신료랑 중식의 요리 방법이 결합된 퓨전 음식입니다. 동남아풍 중식 제인 매장의 대표 메뉴로 요즘 생긴 기회가 높고요. 마지막 메뉴는 고관이 국수입니다. 동남아를 좀 대표하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고관이 국수 팀의 이제 라오스 비행장인데요. 완전한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 가지 음식 다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인데 오늘 완벽하게 배워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한 2인분 기준이에요? 아닙니다. 8점 거리에서 9점 거리. 이걸 계란 흰자를 계속 틀어주면요. 정성이 높아져요. 빵을 올립니다. 이렇게. 네. 오! 괜찮아요? 예. 공플리지. 짠! 나와요. 빵꾸샤입니다. 와, 진짜 빵빵해서 빵꾸샤였어. 조금 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또 손이 커요. 강이 들어다니는 나무라는 지목입니다. 라오스 비행편에 라오스 향신료들이 생기고 전주 받은 거고요. 냉상으로 이제 찍어서 이제 업로드 중이고요. 저희 미장의 이제 대색 이미지가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얘기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빨강, 노랑, 검정, 파란색입니다. 그럼 이제 가지가 맞춰있고 예, 나무가지 만드는 법을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향기가 약간 올라오는데 네, 향신료와 중식 조리 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남방 학교들이 사용하는 이제 한창 좋습니다. 이게 주재료는 이제 바지락사라고 유명한 겁니다. 말렸을 때 겉이 더 달아요. 달아서 해산물 기름에다가 이제 당근을 갖다가 사용하는 소입니다. 샤먼이라든가 광주동 이쪽이나 학교분들이 쿠알라룸푸르라든가 싱가포르에 시청하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예요. 근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 요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요거만 맛보세요. 예, 맛보셔야 됩니다. 예. 오, 약간 쌍초 향가가 나는 것 같고 그럼 고기? 그런 맛도 나고 식재료하고 향신료 공부하면서 현지에서 식재료를 많이 가져와요. 한국에서 수입되는 거랑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거랑 종자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기 따라서 튀기게 되면 튀김옷을 감싸면서 안에는 주시한 느낌이 있습니다. 먹었을 때 가지의 육즙과 나무의 소스가 배합되어서 어깨끔 되어 있는 이 요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개발했고 이제 유일한 라오빠빠 예. 최초의 메뉴라고 하십니다. 예. 빵꼬샤나 이것도 어디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컵에만 제가 사는고요. 그다음에 안전해서는 대전 기회로 갈게요. 네. 손님에 들어가기 좋기로 절단하시면 되고요. 끝나서 고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이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칼을 직선으로 내려와야 돼요. 칼이라면요 밀고 당기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는 거예요. 직선 내려오게 되면 이게 노동 집약이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배웠습니다. 예, 예, 예. 모아서 주방에서 같이 나무가 지금 이제 탄생될 겁니다. 빵꼬샤고요. 빵꼬샤. 빵꼬샤. 빵꼬샤를 완전히 감사 안에 육즙도 보호하면서 바삭한 그런 맛을 낼 수 있어요. 빵꼬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튀기는 시간이 너무 달라져요. 자, 이제 넣어볼게요. 생각 많이 들었으면 생각보다 정성 많이 나요. 놀리는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리 와서 요리를 하시죠. 그게 화장이에요. 빵꼬샤
레무샤, 빵빠가다는 뜻의 레무샤, 라무, 가지볶음, 그리고 보관국수까지 이어서 먹어볼게요. 만들 때부터 가장 힘이 나왔던 요리가 이 빵모샤예요. 진짜 빵빵하지 않나요? 전 사실 만들 때 이거 너무 새우가 많이 들어서 튀기는 과정에서 새우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지가 않네요. 이거는 그동안 여러분이 먹었던 멘보샤 맛이 아닙니다. 새우의 육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는 바삭해요. 근데 분명히 튀긴 음식이지만 느끼함이 전혀 없고 같이 나오는 이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대단히 담백해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멘보샤 한 세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다우츠! 자, 이제 두 번째 요리로 넘어가 볼게요. 메뉴 이름은 라무 가지볶음인데 만들 때 보셨죠? 한 입 사이즈의 가지에다가 돼지고기에 맛있는 소스들을 같이 넣어서 만들었는데 가지를 먹기 전에 양념부터 넣어볼게요. 카레 맛이 나고 아까 돼지고기가 약간 노랬잖아요. 그게 강황에 볶아가지고 카레 맛이 나고 알싸한 맛도 나는데 아까 넣었던 그 중국 소스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좀 맛있는 돼지고기가 볶아서 그래요. 가지의 과즙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부드럽고 안에는 빵무샤만큼 부드럽지만 간이 잘 배어 있습니다. 아까 웍에서 굉장히 많이 볶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불맛이 많이 나고 가지는 또 가지 본연의 맛은 잃지 않고 있어요. 이건 100% 다 나온 건데 고량 천천히 생각나는 그런 요리예요. 자, 이번에는 대망의 도가니 국수. 여기 라오빠빠의 쿠프 셰프님께서 직접 라오스에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온 음식인데 쌀국수 느낌이 나지만 도가니로 가득 차 있고 맛있게 먹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한번 만들어볼게요. 전 고수를 좋아하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왠지 도가니 국수 먹으면 살 것 같네요. 레몬즙에 고수 넣어주고 와, 소고기 육수만 만든 게 아니라 소고기랑 돼지고기, 닭고기 육수가 적절하게 배합돼가지고 만든 깊은 향의 육수지만 맑습니다. 막 입에 쩍쩍 붙는 그런 육수가 아니에요. 도가니를 먼저 먹어볼까요? 여러분 일반 갈비탕집 가시면은 도가니탕 되게 비싼 거 아시죠? 엄청나게 크게 들었습니다. 완전 양질의 도가니를 주셨어요. 고기도 같이 들어있는데 도가니 특유의 그 쫀득함을 느끼려면 이 국수를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고추가 들어있고요. 쌀국수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고수까지 같이. 쌀국수의 국수 두께가 너무 두껍지가 않아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셰프님이 알려주신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 레드 비니거 소스라고 붉은 식초, 그러니까 홍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3스푼 넣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감기 걸려서 그런지 식초를 더 넣으니까 눈이 좋아지는데요. 콤콤하면서 코가 뻥 뚫렸어요. 저만의 쌀국수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면 면 따로 국물 따로 하지 마시고 숟가락이 이렇게 넓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물을 살짝 담그고 국수랑 국수를 같이 올려서 솔직히 3스푼 넣어서 너무 많이 넣었나 싶었는데 절대 아니에요. 감기약이 필요 없습니다.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넣어서 드시길 바래요. 먹으니까 지금 감기가 싹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이 굉장히 푸짐하고 라오스 쪽보다는 확실히 중국 음식이 훨씬 가까운 음식이지만 중간중간 라오스적인 향이 나는